수신은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다음부터 그렇게 절대 그 트랩이라는 거는. 아니, 근데 냄새 때문에 설비 사장님이. 아유, 그거는 오히려 제가 대화해서 그분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예, 절대 배 안에, 특히 매립도 그렇고, 우리 노출도 트랩이란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결코 냄새가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본적인 냄새는 외부에서만 트랩만 해줘도 돼요. 네. 이 건물에 있는 배관에는 트랩이라는 걸 설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주방 물 예, 틀었어요? 거기는 잘 내려가요? 아, 네, 일단 알겠어요. 예, 그럼 꺼놔보세요. 예. 깊이가 얼마 되나 모르겠다. 뭐야? 유트랩이 아니고 피트랩 아니에요? 유트랩을 안 썼을까? 피트랩 쓴것 같은데? 기네. 유트랩을 썼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매립을 유트랩 쓸 일이 없어요. 거의 피트랩 썼겠죠. 근데 여기도 이 길, 여기 다 이쪽으로 합류되나 봐요. 여기 기름 띠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주방도 다 일로 오나 보다. 제가 건물을 많이 졌는데 예. 그 트랩 쓴건 이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데서 이제 냄새가 아, 났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유트랩이 아니에요? 피트랩이야? 그래가지고 피트랩이에요? 예, 왜냐면 유트랩을 쓰려면, 적어도 유트랩을 쓰려면, 보통 그리고 PVC 배관은 유트랩이 없어요. 주철거만 유트랩이 있지, PVC 배관은 유트랩이 없어요. 다 피트랩이지. 예, 유트랩이 없어. 그리고 유트랩을 시공하려면, 이 배관 라치 라인 짜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 길어요. 근데 피트랩 바로 나간다면 이건 그리고 제가 딱 넘은 결과 바로 이거 트랩에서만 막힌 건지 아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 직원분께서 올라왔다는 건 잠깐만 참 근데 여기는 바닥에 물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죠. 예. 청소하는데 이제 물이 안 빠지니까. 예. 단지 여기서만 막힌 거면 내가 아니 들어가지도 예, 안 들어가죠. 피트리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라도 봐봐. 오케이. 넘어갔지?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장비들이 다쓸수 있는 장비들이니까 그냥 쓰는 거지. 일반 장비는 안 돼요. 됐어요. 요거는 자 빼내. 요거는 걸레를 여기서 걸레하고 먼지를 여기서 되게 빨았죠? 많이 여기서 항상. 그리고 여기 그 저기를 안 해놨잖아요. 빨래조를 안 해놨잖아요. 여기 아 그런 게 걸린 거구나. 빨래조도 안 해놓고 거기다 또 트랩을 만들어 놨으니 세상에. 봐봐 전기. 비교 안에 있어. 아 예. 여기 들어가면 수소가 있어요. 피트랩이잖아요. 트랩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 유지광 땡겨오네. 배가 기름 땡겨오네. 여기 지금 바로 땡겨왔어요 지금. 예. 이제 아까 보니까 여기다 기름을 넣었나 보네. 아니 여기다 분건 아니고 배관 연결돼 있어서 예. 아니, 메인이 막혔어요 이거. 여기서 막힌 게 아니라 보니까 얘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같이 뽑아줘야 될것 같아. 예. 잠깐만. 지금 자 보자. 지금 제가 여기 찾잖아요. 예. 오케이.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여기 다 기름이에요. 예. 일단 기름을 털어봐야 될것 같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서 막혔는지 그거는 해봐야 될것 같고. 저기 혹시 여기 맨홀 어디 있어요? 하수구 맨홀? 뒤에요. 예, 한번. 예, 밖에 주차장 쪽에 나가야 되죠? 예. 예, 한번 봐야 될것 같아. 밖에 일단 봐야 돼. 지금 피부터 다 쌓여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제가 볼게요. 제가 봤을 때 반대에서 지금 아마 내가 고압 세척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기름이 많이 나서 저 한번 열어볼게요. 내도 트랩을 해놨네. 이거 같아. 정확하게 여기가 뭐야? 하나 나온 데가 있고, 이건 나가는 것 같아. 나가는 게 변기 나오는 거고. 다 기름 막혔어. 아우, 다 기름이야, 다 기름. 다 기름 막혔어. 끄고 싶어도. 예, 다 기름이에요, 저 다. 저걸 다 끄집어 내야 돼요. 기름 막힌 거, 이런 거 사진 좀 내주세요. 네, 그럴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왜 지금 기름 막 끌려나는 거야? 봐, 잠깐만. 이게 또 문제네. 아, 원래는 1층은 건물 지을 때 1층은 무조건 단독배관 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겨요. 건물주분하고 세입자분하고. 왜? 단독으로 빼버리면 막혀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통합을 묶여 있잖아요. 그럼 같이 피해를 보니까 애로사항이.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무조건 1층은 따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세입자들이 쓰는 거 니들이 막힌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데, 같이 쓰는 게 막혀버리니까 네 집이 막혔네 내 집이 막혔네 서로 분쟁이 생기죠. 와, 뭐가 이게 잔뜩 하냐. 그죠, 그죠? 왔다 갔다 해. 세면대 그거 물 틀어놓은 게 올라오나 안 오나?
여기가 막혔네. 여기가 막혀. 사진 찍어봐. 여기 나오네. 야, 사진 찍어봐. 그냥 찍어. 가까이. 잠깐만. 됐어. 잠깐만 기다려. 900 안 좋고. 더 가야 돼. 세면대 소리 나나? 봐봐, 가서. 이거 무슨 소리 나나? 공사할 때 들어간 시멘트. 한번 갔다 왔어요, 지금. 빠져요? 예, 잘 빠져요, 지금. 일단 한번 갔다 왔어요. 한번 세척하고 내시경 봐야 돼. 그냥 안 보이니까. 그건 확실히 보자.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쪽 꺾여. 꺾이고 그 다음에 꺾여 가다가 또 꺾이고 기울기가 엄청 안 좋네. 기울기가 엄청 안 좋아. 기울기가 여기 잠깐만 가서 잠깐만 사진 찍고. 사진 찍어. 야, 기울기 엄청 안 좋다. 여기 세면대 나오는 거. 아, 이거 트래블 왜 썼냐고, 세상에. 트래블. 야, 씨. 야, 이거 봐. 끄고, 물 끄고 와봐. 일단 물 끄고 와봐. 사장님, 이거 자 보세요. 이거 배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면 왜 3년밖에 안 되는데 막히는 거냐면
기울기가 완전 반대예요. 기울기가. 아, 구배가. 구배가. 이게 레벨로 지금 다 보이는 것 같아. 지금 배관이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렇죠. 배관이 지금 물에 지금 확 다 잠겨 있잖아요. 예. 네. 여기도 다 막혔던 거야, 아까. 예. 네. 근데 지금 여긴 또 수위가 낮잖아요. 아, 그죠? 반대로 돼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기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여기 물이 없잖아요. 아까 여기서부터 기름 다 막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지금 고였는 데부터 계속 막혔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동안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기름 때문에 막히긴 했지만 지금 배관의 구조도 안 좋다. 예. 지금 보세요. 기울기가 완전. 그리고 이게 바닥 같아야죠. 슬라브 기초에 있는 배관인데. 아,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오랫동안 좀 쓰셔야 되잖아요. 아니, 사장님. 일단은 이번에 세척하면서 배관 구조를 아셨으니까. 아, 근데. 절대 바닥에다가 저기 트랩 해놓으시면 안 돼요. 만약 트랩이 아니었으면 저쪽이라서도 어떻게 가까우면 작업할 수 있잖아요. 저 우산 있어요. 사장님, 우산 쓰셔도 돼. 예. 네, 알았어요. 예, 절대 트랩은 근본적인 여기서 만들어주면 돼요. 예. 그리고 구배가 좋으면 예, 물 주방 물 틀어놓으라고. 예. 아니야, 거기 있어요. 아, 주방은 저 옆에서 한 것 같다. 1층은 식당이라면 들어올 확률이 많으니까. 무조건 배관 따로 빼야 돼. 독립으로. 요즘은 거의 다 독립으로 다음에 빼요. 왜냐면 책임 공방을 안 따지기 위해서. 몰랐어요. 예, 무조건. 그 설비 사장님도 오래 했는데 그런 얘기를 절대 잘 안 하죠. 저희가 막힌 사람들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예. 근데 이걸 많이 막혀본 사람들 다 따로 빼요. 건물 지을 때. 아, 여기도 같이 나오네. 아, 일로 나오네. 오케이. 주방에 틀어놔요. 예, 틀어놓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빼줄게. 이따가 주방에서 물, 저기, 소리, 주방은 소리 잘 안 들리겠다. 거기 때문에. 저기, 싱크대 있어갖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예. 잠깐. 주방 틀어놓으라고요? 예. 잠깐만요. 주방 옆, 주방은 위에서 나오네. 예. 예, 아니, 예, 아니, 원배관은 있으니까. 주방 쪽에서 소리 나나 봐봐요, 주방 쪽. 주방. 잘 안 날 거야, 아마 막혀 있어서. 낮아, 소리 낮아, 주방. 오케이. 어, 맞아요. 아래쪽 나죠? 어,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 기다려, 대기. 주방에 물 꺼도 된다고 그래요. 예. 네. 일단 주방이 주범이네요. 같이 거기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네. 자, 미라, 잠깐만요. 바닥에다가 호스로 바닥에다 틀어놔봐요. 예. 네. 잠깐만요. 주방에 물 좀 좀만 더 틀어놔라 그래요. 주방에. 주방 쪽도 확실하게 해야지. 자, 지금 보고 해도 기름이 남아있는데, 안 보면은 뭘 알겠어요. 우리 사람, 그 장 내시경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네. 예.
주방에 물 틀어놨죠? 어, 틀어놓고 다 틀어놔요, 그냥. 예. 아, 내 핸드폰으로도 소리가 들린다. 잠깐만, 기다려요. 주방은 계속 틀어놔 그래. 예, 주방 계속 틀어놔 그래. 그러니까 시멘트는 이거 뭐야? 주방 계속 틀어놔 그래. 어, 아 주방 거기 가 있어? 예, 아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예, 됐어요. 그냥 예, 물 잔 거야 그냥. 예. 자, 이제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한번 싹 스케일링 할 거야 이제. 지금은 이제 뚫는 작업을 한 거고. 근데 그런 거 고압수적으로 다 돼요. 네, 다 돼요. 다 돼요. 이걸로 시멘트도 하고 나무 뿌리도 다 잘라요. 네. 나오다가 한 잔 또 안 나왔잖아요. 네. 거기가 기울기가 안 좋은 데예요. 그래 물이 차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원인은 기름인데 배관의 기울기가 안 좋다 보니 그게 더 악화된 거죠. 자. 들어가자마자 바로 꺾어요. 예, 바로 꺾어서 쭉 가요. 예, 쭉 가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꺾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르기가. 예. 깨끗하죠? 예.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지금 막히면 원인은 어쨌든 그 기름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배관이 지금 구배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다른 배관까지 피해를 준다 이거죠. 예. 또 보세요, 부위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물을 흘려도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름 항상 위에 떠 있어요. 그러면 쭉 내려가서 굳고 사람들이 아래서부터 막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위에부터 막혀요. 항상 위에부터 천장부터 기름이 붙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계속 막 막혔던 부분. 여기도 또 이제 물이 없잖아요. 네. 또 없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배관을 좀 큰 걸 해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메인을 좀 아쉬워요. 사이즈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장에 붙어 있는 길가 다 떠는 거죠. 이게 뭐냐면 회전을 해요. 얘는 얘는 이제 전체 배관을 얘가 이렇게 돌아요. 다 돌면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랩을 쓰지 마세요. 아유. 오케이, 됐네. 이렇게 해서 배관이 돌아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케이. 바로 사진 찍어요, 이제. 예, 깨끗하네, 이제. 기름 하나 얻고. 됐어요. 얘도 그렇고 어떻게 트랩을 쓸 수가 있냐? 응, 잘 보이지? 응. 야, 어떻게 바다에다 트랩을 쓸 수 있냐?